복숭아 재테크의 피치 그리고 안녕 복숭아 재테크 피치의 친척 베리예요. 오늘은 짜자자자잔 짠 공원에 왔어요. 자,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공원에 왔습니다. 오늘 복숭아 재테크 첫 출연이에요. 첫 출연. 아 네네네. 와! 자, 아주 잘 뛰는 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잠바도 피치 색깔이에요. 그러게요. 저는 베리여서 블루베리처럼 까만색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내가 찍어줄게. 지금 바이킹 타는 것 같아요. 바이킹처럼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베리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드실 분이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햇빛 때문에 지금 한번 저도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우, 햇빛 때문에 계속 눈을 찡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 할까요? 운동도 있습니다. 운동기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가 할까요? 네. 내가 피치가 해보세요. 피치. 손 그거 만지면 안 됩니다. 오, 잘 돌리시네요, 피치. 이게 뭐예요? 아, 아직 저한테는 이게 안 되네요. 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힘이 센 베리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그네를 탄다고 하면 풍경 너무 예쁘죠? 아까 전에 요 햇빛이 계속 비춰가지고 여기 디자인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브이로그였습니다. 자, 그러면 복숭아 재테크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